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든 탓도 있겠지만 이 조선일보 전반적인 사설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가지고. 이제 그게 세대의 수준이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기도 하는데 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주필이 있고 그다음에 논설 실장이 있고 이 김창균 씨는 직급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논설 주관이니까 뭐 편집국장도 지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의 지력을 뭐 낮다 높다 이렇게 평가할 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언론은 사실을 취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을. 우리가 전직 언론인들이 4.15 총선 이후에 보인 그런 아주 엉망진창인 작태를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뭐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문명 생활을 향유하는 데는 모든 것의 기초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서로가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은 그거는 죄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아주 대표 사설에 김창균 칼럼이 트럼프를 다시 뽑겠다는 미국이 낯설고 두렵다 이런 칼럼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 김창균 논설 주간이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더구먼요. 1961년생입니다. 1990년대에 워싱턴 특파원을 3년 정도 지냈으니까 미국을 좀 알 겁니다. 이런 칼럼을 쓸 때는 다른 나라 칼럼을 대상, 다른 나라 이야기를 대상으로 쓸 때는 과거처럼 국민들이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냥 조선일보 주필이나 논설 주간이 쓰면은 아이고 주간님, 아이고 주필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런 칼럼이 사실과 완전히 동떨어졌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 방송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선일보를 방문해 가지고 트럼프를 다시 뽑겠다는 미국이 낯설고 두렵다 한번 보시고 바로 밑에 이런 댓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땐 댓글의 80% 이상이 어마어마하게 질타를 하는 겁니다. 당신 도대체 공부를 하고 쓰는 거냐.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칼럼이 상당히 수준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트럼프를 다시 뽑겠다는 미국이 낯설고 두렵다. 그 밑에 요약본이 있는데 개표 조작과 대선 패배 불복 헌정 질서를 짓밟았던 트럼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취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야, 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쓰냐. 글 쓰게 되면은 김대중 전 주필은 밑에 댓글 달지 못하도록 해놨지만 김창균 칼럼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걸 쓰고 아마 본인 댓글 보게 되면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도대체 칼럼을 내리고 싶을 겁니다. 4년 만에 복귀 점점 현실화. 닉슨 독천 사건 무관했지만 은폐 축소만으로 탄핵 몰려. 그때 그 미국 어디로 갔나. 미국에 계시는 동포들이 중에서 일부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노할 겁니다. 밑에 이름들 그냥 장난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읽고 야 정말 한심하다. 뭐 당신 의견은 괜찮다 이야기야. 내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을 그렇게 왜곡한 거를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이라는 걸 통해서 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다시 뽑겠다는 미국이 낯설고 두렵다. 189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으니까 이게 새벽에 이름들 일찍 올라갔으니까 낮에 아마 수백 명이 더 댓글 달 겁니다. 정신 차려라. 어? 사실 취재하고 좀 글 써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트럼프를 다시 뽑겠다는 미국 국민의 결심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미국인들은 다 정신 이상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헌법을 짓밟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다시 맞아들인데 끊임이 없는 국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쓰는지. 1994년부터 3년간 워싱턴 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1997년에 복귀한 이후에 뭐 이런 이야기네. 정말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런 밑에 보니까 장난이 아닌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취재를 안 하고 그렇게 글을 쓰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길님이란 분은 김창균 씨 당신은 사실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인카님은 이 논설 주관분은 미국에서 특파원까지 계셨다는 분이 정말 헛다리를 짚고 있군요. 트럼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은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소수 의견이 아니고 김창균 논설 주간의 칼럼의 하단에 제가 볼 때 한 80% 이상 정도가 미국 사정을 소상히 아는 분들이 글을 남긴 겁니다. 이런 글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김창균 논설 주간 문제를 꼬집는 것은 학자든 언론사에 계신 분이든 간에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자기의 논조를 펼쳐야 되는 거죠. 거짓의 바탕을 두고 자신의 논조를 펼치는 것은 일종의 지적 사기인 겁니다. 보험 사기나 지적 사기나 마찬가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조선일보가 지적 사기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보험 사기만 문제가 아니고 소래푸고이 뭐죠? 예, 가격 사기만 문제가 아니고 지적 사기도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은 김창균 씨는 미국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미국의 특정 정당 편을 도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논조가 그러니까 모두 다 선거 문제에 입을 담은 겁니다. 이렇게 한 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조선이 그토록 뭡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를 덮는 데 일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다들 벌받을 사람들인 겁니다. 1961년생이고 내가 60년생이니까 앞으로 잘 살면 30년 이상 살 겁니다. 본인이 현직에 있는 동안 그렇게 부정직한 글을 써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되면 본인이 고스란히 뭡니까? 다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김창균 논술 주간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최소한 글을 쓰려면 사실의 바탕을 두고 글을 써야 되지 않냐 이야기죠. 그냥 뭡니까? 뭘 뭐 하는 대로 그냥 쓰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도대체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내하고 동년배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인생들을 왜 그렇게 살아자는 이야기냐. 이런 글을 쓰는 자가 조선일보 논술주권이라고요. 조선일보는 더 이상 보수 우파의 정론지란 가면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MKO님이 쓰신 겁니다. 김창균 씨와 같이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남지 않습니까. 정규재 씨가 여러분 크게 선거 부정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밝혀지는데 여러분들 불과 1, 2년밖에 안 걸렸지 않습니까? 응? 이제는 어디까지 밝혀냈습니까? 2012년도 재외국민투표까지 조작한 거에 다 밝혀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스티브 요님은 아마 미국에 계신 분 같네요. 저널리즘의 정신을 갖고 이제 의심되는 편향된 시각을 담고 있는 칼럼입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오라이님은 댓글을 보니 조선일보 논설 주간보다도 일반인들이 미국 사정을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훨씬 더 잘 아는 겁니다. 이런 걸 뭡니까? 예? 사실과 다른 이런 거를 그냥 어떻게 이런 얼굴 뜨거워서 이렇게 여러분들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일보의 논설 주간보다 훨씬 더 댓글이 더 뭐죠? 예, 정직하고 더
유익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DJ 황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표 부정이건 부정선거건 간에 너희들 메이저 언론사 직원들이 하자는 대로 우리 국민들이 끌려다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성이 27명이고 반대가 4명이니까 찬반 양론이 있지만 이렇게 이름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장균 논설 주간이 이 정도 안목이었습니까? 사팔뜨기 시향으로 본 편향된 글입니다. 한국에서 보수 우익 언론이 왜 미국에 대해서는 좌파 언론을 대비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긴 시각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했던 말들, 글들 이런 것이 밝혀지는데 금세 여러분들 얼마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조갑시의 시가 여러분 그렇게 선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지금은 다 여러분들 제야 H님 도움 때문에 전수조사까지 여러분들 2012년, 2016년, 2018, 2020년 총선까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사는지, 교육은 다 어디로 여러분들 엿바까 먹었는지, 최소한 사실을 존중하고 사실의 바탕을 둬서 자신의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은 언론이나 학자들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은폐하고 깔아뭉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쪽에 써야 되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